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이제 십성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십성. 십성에는 이 십성이라는 거는 일단 사람, 이 인간, 사람들의 경향성이 좀 들어있어. 그래서 경향성이 들어있고 이걸로 심리라든지 성격, 그 다음에 인간관계, 경향성, 심리, 성격, 인간관계.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패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해석하는 도구인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우리 여덟 글자를 해석하는 도구로 쓰는 거지, 얘가. 해석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치? 이 십성에서 10개의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갑목 입장에서 봤잖아. 그치? 갑목 입장에서 비견, 겁재가 있다 그랬잖아. 나와 같은 양의 목이고 음의 목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목이 생, 여기서는 나와 같은 이니까 뭘로 봐야 돼? 비견은? 같은이라 그랬잖아. 같은 글자, 같은 오행. 형제. 그지? 형제. 뭐. 밖에서 보면 동료. 응?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지? 비슷하다. 비슷한 사람. 그 다음에 형제도 되고. 뭔가 동료도 되고. 겁재는 그러면 양이 달라졌지. 양, 음으로. 비슷한데 얘는 달라진 거잖아.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이겠지. 다른 사람. 그럼 다른 사람이면 뭘로 비교하냐면 그런 거 있죠. 경쟁자. 경쟁자 구도 뭐 이런 거. 이걸로 이제 같은 오행인데 심리가 갈려. 심리가. 그 비견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비슷한 우리 같이 어깨동무에서 나란히 간다. 막 이런 뜻으로 비견이라고 하거든. 눈썹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어때? 그런 거지. 저렇게 감을 쌓았는데 우리 다 나눠 먹고 있잖아. 비견의 같은 동료끼리 비견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겁재는 다른 사람이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누군가 우월해서 갈리는 거야. 그럼 누가 뭐 60을 갖고 누가 40을 갖는다든지 누가 30을 갖고 70을 갖는다든지 이런 경쟁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경쟁자가 될수 있고 나중에 천간에 겁재가 있냐, 지지에 겁재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찾아가는 건데 그런 경쟁의 구도에 많이 노출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도 갈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고,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노출이 돼요.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비견 겁재는 나와 같은 오행으로, 나중에 아까 그 사주 팔자에 월지라 그래갖고 우리가 연월 할때 월의 밑에 있는 지지, 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나중에 이제 궁성이나 찾을 때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그 지지에 뭐가 있냐, 근이 있냐, 뿌리가 있냐 이런 걸 찾아갈 때 우리가 뭐냐면 같은 오행이 있어야 힘이 있다 그러잖아.
청간으로 올라올 때뭐 경쟁자 말이 이러는데 지지로는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가 있어야 돼. 그럴 때그 뿌리를 찾는다고 말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나와 같은 오행을 찾는 거야. 그래서 월지로 찾아야 돼 이러면서 많이 들어봤죠. 그뭐 풀이하고 할 때, 월지가 뭐냐, 월지가 뭐냐, 뿌리가 있냐, 뿌리가 어디에 있냐, 뿌리가 연지에 들었냐, 일지에 들었냐, 시지에 들었냐, 이러면서 뿌리를 막 찾는다, 뿌리 얘기한다. 그 뿌리는 왜 찾겠어? 결국 힘이야, 힘. 내 일간의 힘이 좋냐, 안 좋냐를 보는 거야. 그 좋냐, 안 좋냐를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생을 하고, 내가 극을 하면 뭐예요? 힘이 빼는 거잖아. 힘을 빼는 거지. 그러면 힘이 빠지겠지, 몸에서. 근데 나를 극하는 것도 극을 하는 거니까 힘이 빠질 거란 말이야. 극이니까. 근데 나를 생해주는 거는 엄마가 아기 키울 때밥 먹여주잖아. 그지? 먹여주는 거지. 엄마가 아기 때 혼자 이렇게 숟가락 떠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기운과 나와 같은 기운은 나한테 일간의 힘을 키워주는 힘이다. 그지? 일간의 힘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인성과 편인정인 저러면서 비겁 이런 거는 일간이 힘이 있냐 없냐를 볼때 우리가 인성과 비겁으로 일간의 힘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뒤에 어차피 근 찾고 뭐 하고 격국 찾고 할 때는 찾아야 되니까 힘을 볼 때는 인성과 비겁으로 내 힘이 강하냐 안 강하냐. 그래서 신강 신약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신강 신약이 이런 걸로 이제 다루는 거야. 뿌리가 있냐 없냐? 뿌리에 힘이 있냐 없냐? 그 힘이 어디에 있냐? 이걸로 신강 신약을 구별한다는 거야. 일간의 힘을 나타내요. 그러면 지지에 갑목이 지지에 그러면 일간의 힘으로 일지 기둥에 임목을 가지고 있어. 기둥, 갑인일주야. 그러면 뭐예요? 내 밑에 나를 또 깔았지. 힘이 강하지. 힘이 강하니까 뭐예요? 뭔가 일을 주도적으로 할 거고 자존심도 강할 거고 고집도 있고 자기를 추진하기 위한 능력도 있을 거고 거기다 갑목이야. 목이야. 목의 힘을 갖고 있을 거고 막 이런 게다 대입이 되겠죠? 이렇게 자기 일간, 자기 밑에 자기 뿌리를 둔 일주를 우리가 간여지동이라 그래요. 같은 글자를 아래로 두고 있는 일주를 간여지동이라고 힘이 있는 거지. 보통 월지랑 일지에 자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좋은 거예요. 좀 신강하다고 해. 거기에 인성이 같이 있다 그러면 힘이 많이 강한 거죠. 그래서 신강하다고 하지. 그래서 그러면 아까 갑목의 입장에서 이 목의 입장에서 생을 해주는 건 내가 생한다 그랬잖아. 내가 생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식신과 상관이라고 했지. 화예요, 화. 얘는 목이고. 비견겁제는 이 갑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양의 목. 목의 입장에서 비견겁제고, 그럼 목의 입장에서 이 갑목 입장에서 화는 식신상관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식신은 뭐고 상관은 뭘까? 그러면, 자, 앞으로 이거를 여자. 자, 남자를 놓고 볼때좀 달라져요. 여자로 놓고 볼게. 생이라고 했지? 내가 낳았어. 생은. 그지? 내가 낳았어. 내가 낳았으니까 뭐야?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식신상관은 자식이에요. 자식, 다. 이거는 육친으로 보는 거야. 육친은 뭐냐면은 인간. 인간관계. 육친. 육친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고, 자식이고, 주변에 비슷한 경쟁자고, 사람이고, 자식이고, 막 이랬어. 그 다음에 비겁은 육신으로 볼 때는 나의 힘, 힘이라고 했지. 뿌리, 힘, 의지, 추진력, 고집, 막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육친과 육신은 달라. 십성은 육친으로 보는 거랑 육신으로 보는 거랑 두 가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으로 볼 때는 나의 주변 인물, 인간관계를 대입하는 거고, 육신으로 볼 때는 이제 심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행동 패턴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뭘로 쓰는지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육친으로 할 때는 자식이잖아, 자식. 근데 내가 생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움직인 거잖아, 내가 움직인 거. 그럼 이 일간이 하는 일, 식상은 일간이 하는 일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제로 식신 상관은 먹는 것도 들어있어요. 먹을 음식 먹는 거. 일, 결국 식상은 의식주가 좀 들어있다고 보면 돼. 의식주, 육신으로.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남자랑 여자랑 이제 구별해서 봐야 돼요. 뒤에 이제 이 십성을 갖다 붙일 때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야. 의식주. 의식주가 되고 일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의 분야가 뭘 하고 있는지 움직임. 막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식신 상관은 갑목 입장에서는 화가 되는 건데, 자식이, 그럼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식신의 자식과 상관의 자식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식신은 또 의식주 이런데, 식신은 또 내가 생한다 그랬잖아. 내가 생한다 그랬으니까 표현하는 게 되겠지, 표현. 표현력. 그럼 말. 우리가 표현을 뭘로 해요? 말로 하지. 말. 이 말을 하는 게 식신의 말과 상간의 말이 좀 다르다는 거야. 이 말 표현하는 게. 그래서 약간 같은 식상인데 식신이냐 상관이냐 뒤에 편재냐 정재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성향이 그냥 같은 재성인데 성향은 완전 다른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구별해서 봐야 돼요. 식신과 상관이다. 그래서 이 상관, 예전에는 이 상관이란 단어를 되게 안 좋게 많이 말했잖아. 상관, 그래서 우리 흉살 중에 흉격이다 막 흉격 막 이런 단어를 쓸 때 꼭 상관이 들어갔었거든. 근데 저 상관이 요즘 시대, 지금 현대에 와서는 엄청 잘 쓰는, 이렇게 보면은 인기 스타 강사들 있잖아. 강사들 중에 상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말을 정말 잘해요. 말 잘하고 언변 실력 능력이 엄청 뛰어나지. 그렇게 보면 돼. 식신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교수, 그지? 학교 선생님 막 이렇게 대입하면은, 상관을 써서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인기 강사, 스타 강사 이렇게 되는 거야. 유튜브에 막 엄청난 인기 강사들 있죠. 일타 강사. 막 이런 사람들, 상관 잘 쓰는 사람들. 오히려 더 말 잘하고 막 사람들 나한테 다 집중하게 해갖고 그 말로 사람들 다 현혹시키거든. 말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식신과 상관이 이렇게 좀 달라져요. 구별이. 자, 그럼 비견 겁제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일간이. 내가 극한다 그랬지? 내가, 목 입장에서 내가 극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토라 그랬지, 토. 그러면 토가 편재, 정재라고 했잖아. 같은 음양으로 양의 토가 올 거고 음의 토가 온다 그랬죠? 아까 양의 토, 음의 토. 그러면 무토가 될 거고 기토가 된다 그랬어. 육친으로 보면은 여자 입장이든 남자 입장이든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들어가고 아버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게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남명, 남명 입장에서는 재성이 부인이야. 남자 입장에선. 남자는 부인이고,
부인이 될 거고, 연인이 될 거고, 뭐, 애인이 될 거고, 이런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재성이라고 해요. 재성. 재성을 여자라. 남자 입장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육신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돈. 재물. 돈. 재물. 이런 게 들어가겠지. 일처리. 막. 그러면 육신이나 사람을 대입할 때랑 이렇게 육신을 대입할 때 말고 이 정제 편제라는 거는 우리가 약간 현실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 있잖아. 좀 분명히 우리 여기 혜인쌤 같은 경우는 이걸 갖고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거거든. 인성도 갖고 있고 재성도 갖고 있을 거라고. 그중에 뭘로 갖고 있을 것 같냐? 정제로 갖고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현재로 갖고 있을래? 정제로 갖고 있을래? 왠지 정제로 갖고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정리, 정돈 막 이런 개념도 많이 들어 있거든. 정리하고 꼼꼼하게 정리하고 쓸고 닦고 하면서 막 정리해 놓고 막 이런 거를 이 정제 편제 가진 사람들이 잘해. 그다음에 돈의 개념도 있다 그랬잖아. 돈. 그럼 이 정제라는 거는 회사에 취직해 갖고 따박따박 받는 월급. 그죠?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 이런 거 정제의 돈이지. 한달한달 매달 매달 규칙적으로 잘 이렇게 딱딱딱 들어오는 돈. 안정적인 수입. 그런 거 정제의 돈. 안정적이다. 그러면 편제는? 투기, 투자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주식 투자하고 요즘 비트코인에 막돈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편제성 돈. 막 불리고 싶어 해.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정편이 갈렸잖아. 그럼 얘는 안정적인 돈을 추구하고 얘는 투기, 투자 막 이런 거 한다 그랬지. 그럼 돈의 규모는 뭐가 더 커? 편제가 훨씬 크겠지. 뭔가 큰 돈을 쓸 때는. 편제로 쓰는 사람이 돈을 더큰 돈을 지출하겠지. 이래서 정제로 관리를 하는 사람은 꼼꼼하면서 가계부 쓰고 돈 지출할 때도 생각할 거고, 이돈 지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생각할 거고. 그러면 이 정제적인 걸쓸 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아, 쟤는 좀 구두쇠야라든지 막 이런 말도 좀할수 있겠지. 왜냐면 따지니까. 돈 써야 돼 말아야 돼막 이런 것도 좀 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쓸 때는 쓰는데 안쓸 때는 막 차단하고, 왜냐면 관리해야 되니까. 이 재성이라는 거는 그런 관리의 의미도 다 들어있는 거거든. 돈도 관리하지만 막 사람도 관리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관리 포괄적인 의미에는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재성이라는 의미가. 편제? 이러면은 이런 재성이라는 의미가 관리도 들어있는데 또 유흥 막 이런 거 있잖아. 놀고 싶어 하는 거. 즐기고도 싶어. 그러면 정제로 즐길래, 편제로 즐길래 해서 또 틀려지는 거야. 정제는 딱 짜여진 돈을 가지고 어디 숙박, 숙소 딱 잡아서 그돈 안에서 숙소 잡아갖고 딱 스케줄에 맞춰서 놀고 오겠지. 그런데 이 편제에는 어떻게? 나이트도 가고 싶고, 막, 어디 가서 돈확 쓰면서 해외여행 가갖고 돈탁 쓰면서 한번 해외여행도 하고 싶고,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쓰는 개념이나 이런 게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제, 편제, 뭐 이러면서 정편으로 갈린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왜 정제, 편제 이러면서 같은 양인데 같은 양의 토로 오면 편이고, 양인데 음의 토로 오면 정이고, 편정.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편이 더 나쁘고, 뭐 정이 더 좋다, 막 이런데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좋고 나쁜 건 없는데, 좀더잘 쓰는 거는 뭐냐면, 우리 자석 같은 거 보면은 음양으로 음극, 음극, 양극 이래갖고 끌어당기잖아, 자석이. 근데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해요? 밀지. 우리 옛날에 다 실험해봤잖아. 같은 극끼리는 막 민단 말이야. 그럼 뭐가 더 유정하겠어? 뭔가 마음에서 좀더 정이 가고 막 유정하고 막한 거는 정의 글자가 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제, 정관, 정인 막 갖고 있는 사람들 뭔가 일잘 풀리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 않고 막 이렇거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조금 더 편안하긴 해요. 인생 자체가 정각형으로 조금 더 그렇긴 해. 그러니까 그막 재생관 돼 있는데 정재랑 정관으로 막돼 있어. 그럼 오 좋겠다 막 이러면서 보는 거지. 정재 정관으로 돼 있어. 왜? 음양의 조화가 맞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음양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음과 양이 있는 건데, 양은 음을 따라가고 음은 양을 따라가서 서로 유정해서 조화지지만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거니까. 저 편이라는 글자는 치우칠 편 이래갖고 편이라는 글자를 쓴 거야. 약간 치우쳤다. 뭐, 쏠려 있다. 막 이런 표현을 좀 썼지. 편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더 유정한 건 정. 정의 글자가 좀더 유정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지지에 편재라는 거를 막 일간으로, 일지로 막 갖고 있잖아? 그럼 실제로 투자 성향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막 이럴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포가 크긴 커요. 남들은 막 1,000만 원 넣고, 아, 100만 원 올리면 수익 올렸다. 또 다시, 정재는 그걸 또 꺼내서 다시 저축을 하겠지. 수익난 만큼. 근데 편재들은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이 수입이 나서 1,100만 원이 됐잖아? 그럼 거기에 뭔가 더 얹어서 1,200을 다시 투자하는 거지. 그 안정성을 추구한다기보다 좀더큰 돈을 추구하는 거를 보고 더큰 돈을 넣을 수 있는 배포가 있어. 정편의 차이에요. 재성은 남자한테는 여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나를 극하는 게 있잖아. 나를. 그지? 아까 나를 극하는 건 관성이라 그랬지. 편관, 정관. 편은 뭐라 그랬어요? 음양이 같다 그랬지. 그럼 양에 금이 오겠지? 금. 정편관은 금이야. 그러면 정관은 음에 금이 오겠지. 이제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해야 돼. 그러면 양의 금은 경금이 될 거고, 음의 금은 신금이 될 거잖아. 관. 정관, 편관.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육친으로 보면 여자한테는 남자고, 남편이고, 여자한테는. 근데 남자한테는 자식이 돼. 관이 자식이야, 남자한테는. 자, 이거 왜 관이 자식일 것 같아, 남자한테는? 왜냐면, 남자가 봤을 때, 여자가 재성이라 그랬잖아. 그지? 남자가 재성이 여자야. 남자가 볼 때는? 극하는 게 재성이 여자라 그랬잖아. 이 여자가, 이 재성의 남자는 애를 못 낳잖아. 애기를 못 낳지. 그러니까 자기가 날수 없으니까 재성이 낳아줘야 되는 거야. 자식을. 맞지? 그러니까 남자가 낳지 못하니까 재성이 낳아서, 재성이 낳는 건 재성 입장에서는 관이잖아. 생하는 게. 재성이 생하는 게 재생관 이래갖고 관이지. 그래서 관이, 남자한테는 관이 자식이 되는 거야. 여자한테는 남자와 남편이 되는 거고. 재성이 나왔기 때문에 관이 자식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중에 찾을 때 이거 왜 남자는 관이 자식이고 여자는 식신이 자식이고 이런 거 자꾸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넣어놔야 돼. 알겠죠? 여자가 생을 해서 나왔다. 관을. 그래서 자식이다. 남자 입장에서는 관이 자식이다.
그래서 남자 입장으로 육친을 찾아갈 때는 여자를 대입해서 찾아가는 게좀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아까 식상이 있었잖아. 식상이 여자한테는 자식이라 그랬는데, 이 남자한테는? 여자, 재성 입장에서 봐봐. 재성인 남자가 이렇게 딱 보고 있어. 남자가 보고 있는데 재성이 여자라 그랬잖아. 그 여자가 생활에서 나와서 관성이 자식이 된다 그랬잖아. 그 재성 입장에서 보면 식상이 뭐야? 나를 생해주는 거지. 나를.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나를 생해주는 이딱 돌아보면 뭐야? 이따가 이제 인성 나올 건데 엄마잖아, 엄마. 그럼 여자의 엄마야. 여자의 엄마, 남자 입장에서. 그러면 약간 처갓집, 장모, 막 이런 게 육친으로 대입이 돼. 식상. 남자 입장에서 식상은 일도 돼. 자기가 몸을 써서 하는 일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도 되지만 찾아가면은 처갓집이나 장인, 장모 막 이런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여자 입장에서 아까 지나왔네. 아까 지나왔어. 편재. 아까 여자 입장에서 편재는 시어머니도 돼. 시어머니. 왜 그럴까요? 또 요거 대입해봐.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관이잖아. 관. 그지? 재성이 그 관을 생해주잖아. 관을 생해주지. 그러니까 내 남편을 생해주는 시어머니. 남편을 낳아준 엄마. 이게 편재의 뭐 보통 시어머니 들어갈 수 있어요. 육친으로. 뭔가 약간 헷갈리지? 그렇게 막 남녀 따로 해갖고 막 대입하면.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정리하고 연습하고 내거 일간 가지고 내 주변 사람 일간 가지고 다 뽑아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뽑아봐야 돼요. 편간인지 정간인지 재성인지, 정재인지, 편재인지, 식신인지, 상관인지, 비견인지, 겁재인지 이제 막 뽑아보는 거야. 이걸 알고 나서. 여자 입장에서 남자, 남편, 남자 입장에서 자식이 되는데, 이 관이라는 건 뭐예요? 관. 우리가 이 관이라는 거는 결국 나라야, 나라. 나라 입장에서 관, 관. 그러면은 우리가 속한 회사. 그죠? 회사가 될수 있고, 일하는 곳에 속했잖아. 그 회사에 속했잖아? 그게 관인 거야.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우리가 보면은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일 거고, 관. 그런 걸다 관이라 그래. 내가 속한 사회. 사회에 어디에 속해 있냐. 이런 건 전부 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은 뭐예요? 결국. 관. 나라에 뭐가 있어? 법 있잖아, 법. 그지? 이 법에 어떻게 돼 있어, 우리는? 사람들은? 법에 통제되어 있잖아.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 감옥 가잖아. 감옥도 관이에요. 간 거. 그 관에 들어간 거야. 감옥이라는 관에. 그지? 그러니까 이 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 통제가 들어있잖아. 그지? 일간을, 나를 극하는 거잖아. 나를 극하니까 어떻게? 너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자꾸 극을 하는 거잖아. 극.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통제가 들어있는 거지. 통제. 일종의 통제. 그 다음에 저 편관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면 관 중에 칠살 이래갖고 고통이 들어있어. 고통.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 전체적인 고통은 다 들어있으나 편관의 고통은 훨씬 크다. 칠살이라 그래갖고 너무 크다. 그러면 편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얘기하면 월지로 편관을 갖고 있다. 만약에 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월지로 막 편관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 살아오는 동안 진짜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한 번쯤은 겪었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편관의 고통. 그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라 그랬잖아. 그럼 보세요. 정관의 남자가 있고 편관의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정관의 남자와 편관의 남자는 또 뭐가 다르겠어? 여자 입장에서는
정관의 남자는 그런 거야. 회사 잘 다니면서 월급 잘 갖고 오는 남편. 월급 잘 갖고 오는 남편. 그리고 평가는 뭔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뭐 그런 게좀 많이 생기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내 사주 안에 정관을 갖고 있냐, 평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남자를 보는 기준도 좀 달라지는 거야. 정관을 내 사주 안에 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딱 성실한 남편을 좀 원하는데, 평관을 내가 갖고 있잖아. 평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왜 남자들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왜 나쁜 남자 있잖아. 나쁜 남자 보면 끌려 막 이런 여자들 많지. 보면은 잘해주지 않는데 끌린대. 그리고 뭐야, 행동 패턴이 너무 막 세고 막 그런데 여자들이 끌려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편관 갖고 있는 여자들이 좀 그래요. 남자를 고를 때. 그런 게좀 있어. 편관은. 편관은 나를 극하는 성분이니까 통제를 할 거고, 그지? 구속을 할 거고, 막 이런 게 있어. 정관으로 구속하나? 편관으로 구속하나? 이런 거. 그래서 정관, 편관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래서 우리가 관운이 오고, 뭐 편관운이 왔어, 정관운이 왔어, 막 이럴 때, 아, 이 사람이 뭔가 극복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정관의 극복이냐, 편관의 극복이냐, 막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야. 나중에. 계속. 자, 그 다음에 수가 남았네. 그죠? 수. 수는 뭐야? 이제 나를 생해준다 그랬잖아. 나를. 아까 내가랑 나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와 나를 구별하면 나를 생해주면 뭐라 그랬어? 편인. 정인이라 그랬지. 편인. 정인. 그러면 편은 같은 음양. 정인은 다른 음양. 그래서 편인은 임수가 될 거고, 정인은 계수가 될 거예요. 그지? 나를 생해주잖아, 나를. 아까 뭐라 그랬어? 엄마가 밥을 떠서 먹여준다 그랬지. 나를 생해주니까 어머니가 되겠지, 둘 다. 남녀 모두 어머니가 되지. 엄마.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거는 인성. 엄청난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문서, 그지? 공부, 공부, 자격, 국가 자격, 정인의 자격증이냐, 편인의 자격증이냐. 정인의 자격증은 뭐겠어요? 나라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겠지. 편인의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 되겠지. 뭔가. 나라가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끼리. 그러면 우리가 명리 배울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편인의 학문이라고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 이 명리 자체를 편인의 학문이야, 이러면서 얘기하죠. 편인. 정인. 막 이런 많은 대학교 가고 우리 입시 보고 할 때, 인성, 천간에 어디에 인성이 있냐, 관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얘가 공부를 얼마큼 해서 무슨 과를 갈래? 과. 높은 과. 막 이런 거 찾잖아. 그러면은 공부 잘해서 높은 과를 가? 그럼 인성으로 보는데, 과를 찾을 때는 학교. 어디 학교? 서울대. 아니면 뭐, 작은, 좀 밑에 대학교. 그런 건 관으로 봐요. 무슨 학교 갈래? 그래서 정관, 인성을 갖고 있냐? 관성을 갖고 있냐? 할때 그런 거 상담할 때, 인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뭔가 작은 대학이라도, 뭐, 의대를 갈래, 그러면은, 의대를 찾아갈 거고. 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를 낮추고, 대학을 찾아갈 거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게좀 다른 거야. 인성은 공부도 들어있고, 자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인 편인인데, 그러면 어머니로 보면은,
정인의 어머니가 있고 편인의 어머니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사이도 봤을 때 정인적이냐 평인적이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갈리잖아. 그지? 아까 뭐라 그랬어? 유정한 거는 정이라고 했고 무정한 거는 편이라고 했잖아. 치우칠 편.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공부해서 애한테 막 스트레스를 줬어. 애 입장에서는 뭐야? 편인의 엄마겠지. 뭐 이런 거. 응. 편인의 엄마처럼. 일종의 얘기하면 계모라고 하잖아, 우리가. 계모?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데 정말 내 엄마냐, 계모냐 이렇게 다 대입 일일이 단답형으로 딱 대입할 순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 정인의 엄마냐, 편인의 엄마냐. 그래서 우리 서구당 선생님이 잘 쓰는 말이 있어. 정인은 팥쥐고 편인은 콩쥐다. 콩쥐가 어떻게 살아, 엄마한테? 그지? 엄마의 구박에서 살지. 그지? 팥쥐는 엄마의 사랑에서 못되게 자라지. 막 이렇게 비유 많이 하시거든, 서구당 선생님이. 그래서 인성 대입할 때 서구당 선생님 맨날 콩쥐 팥쥐 이러면 재밌어요. 대입이 잘 되잖아. 바로바로. 그래서, 아, 그렇게 대입하면 이해가 빠르니까. 그래서 인성으로 대입하실 때는 대입, 항상 그런 말을 많이 쓰셔. 갑목의 인성이다. 막 이러면은 또막 대입하면서 콩쥐 팥쥐 항상 나와요. 재밌어. 그래서 정인과 편인. 자격이고 문서고 공부라 그랬어. 이게 뭐야? 결국은? 무슨 패를 찬다. 그 패라는 건 뭐야? 너한테 뭘 줄게. 그러면 만약에 구청이 있어. 그럼 구청장의 임무를 준 거지. 그럼 그 사람은 구청장의 임무에 패를 찬 거지. 옛날로 생각하면 마패라 그래갖고 우리 암행어사 출두할 때 마패 이렇게 딱 출두야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뭔가 인증해주지, 보여주지. 그런 게다 인성인 거야. 그지? 패를 찼다. 자격을 줬어. 나라에서. 나라에서 자격을 줬기 때문에 인성의 패를 가진 거야. 너는 인성으로 공부한 그 학식과 학문이 인정이 되니까 너한테 이런 자격을 줄게. 그거지. 그래서 자격이고 그런 거예요. 얘가 문서고. 나중에 부동산 매매하고 뭐할때 계약서 쓰잖아. 그것도 인성인 거지. 그지? 계약서 쓰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쓰러 가, 뭐 하러 가, 그럼 인성운에 뭐가 된다든지 인성날을 본다든지 막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성, 나를 생해준다. 나를. 그래서 아까 남자와 여자가 찾아가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그 대입하는 게 조금 다르죠? 그거 조금 구분하고 공부할 때. 구분해야 되겠지? 구분해서 보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책으로만 공부하면 이제 그게 어려운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봐봐. 아까 갑목이었지. 임수. 임수잖아. 그럼 임수 입장에서 보면 되잖아. 지우고, 우리 신금 또 있잖아요? 음일간. 음일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신금 입장에서 비견 겁제 이제 찾는 거지. 음일간은 얘 자체가 음이잖아. 음부터 찾아가야 되겠지. 아까는 양부터 찾았고. 그러면 음부터 찾으면 음의 비견 겁제는 나와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금이 될거 아니야? 나와 같은 금의 음, 뭐예요? 신금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겁제는 경금이 될거 아니야? 그지? 경금. 그러면 이 신금이 금인데, 금이 생? 내가 생, 이거 보라 그랬지. 그러면 금이니까 금생수가 되겠지. 그러면 금생수, 식신, 상관, 착구. 음이니까. 식신은 같은 음이 오겠지. 그지? 그러면 신금의 식신은? 계수가 될 거고, 상관은 임수가 될 거고. 계속 연습해야 돼요. 천간 열 글자를 몇번
반복해서 계속 연습해. 그래야 나중에 8글자 딱 봤을 때, 아, 얘는 금생수, 나 신금일감에서 금생수 계수 올라있으면 바로 식신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연습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신금 입장에서 극 하는 거는 두칸 건너라 그랬죠? 금생수. 금생수, 수생목인데, 금 입장에서는 금금목이지. 그렇지.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금금목이니까 목. 그러면 편재, 정재의 목이 신금 입장에서 같은 음의 목. 음의 목. 신금이 얘기해야지. 신금이. 음의 목이 뭐야? 바로 나와야죠? 목 중에, 갑을 목 중에 음의 목이 뭐였어요? 을목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을목. 양의 목은? 갑목. 그러면 이 신금의 입장에서 내 돈, 정재, 따박따박 받는 돈은 갑목이네. 그지? 지지로 오면? 지지로 가면? 뭐예요? 인목이지. 목. 인목. 그죠? 그래서, 신금의 입장에서, 그러면, 나를 극한다 그랬어? 일간 입장에서는 세칸 건너뛰었고, 뒤에서 보면, 뒤로는 두 칸이야. 그죠? 앞에서 세 칸이고. 그럼, 나를 극한다 그랬으니까, 금, 수, 목 다음에, 나를 극한다 그랬어. 화.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화, 극, 금. 화, 극, 금. 화, 그 다음에, 나를 생한다 그랬죠? 나를. 그러면, 화의 다음 글자가 될 거고, 그지? 금의 뒤에 글자가 될 거고, 그지? 나를 생해주는 글자. 뭘까요? 자, 한개 남았잖아. 토. 그 다음에, 편인, 정인. 편인은 음의 토가 올 거고, 정인은 양의 토가 올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음의 토는 뭐야? 신금 입장에서 편인은 음의 토, 기토. 지지로 가면 축과 미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양의 토는 무토. 나한테 엄마는 이렇게 무기토로, 편인으로, 정편인으로 있는 거지, 신금 입장에서. 그지? 이렇게 다 이제 쓰면서 찾아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늘어서 연습이 되지. 그래서 아까, 수생목, 목생화, 나 일간 입장에서 극이냐, 극을 받는 거냐, 극을 하는 거냐, 막 이런 거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계속 화극금이야, 금금목이야, 금생수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내가 생을 받는 거니까 토생금이야. 이렇게 찾아야 돼. 토생금, 토생근 음량이 달라서 편인이 기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된다. 공부할 때. 그래야 대입할 때 빨리빨리 이게 늘어갖고 십성도 찾고 바로 찾고 그게 십성으로 뭐고 오행으로 뭐고 그 다음에 십천간 글자랑 십이지지 글자 중에 뭐고 하면서 한 번에 싹 들어오는 방법, 찾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신금 일주 뭐예요? 신 뭐야? 신축이잖아. 밑에 뭐 깔았어요? 편인 깔았네. 인성을 깔았지. 편인을 깔고 있잖아. 토생금 해서 편인이구나. 인성을 깔았구나. 근데 인성 중에 편인을 깔았구나.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편인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을 거고. 그지? 엄청 생각이 많고. 어머니랑 가깝게 지내긴 하나. 어머니가 중요하긴 하나. 사이가 되게 좋다고 말할 순 없겠지. 편인이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나중에 지장간을 배우면 이 축토 안에 지장간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뭐 어떤 글자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또 대입하게 되는 거야. 편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왔겠지.
이 사람이. 근데 내 일지니까 배우자 궁인데, 배우자 궁에 배우자가 아니고 인성을 깔았어. 그럼 엄마잖아. 이거는 이제 내 배우자 궁에 인성을 깔았으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그럼 너는 뭐 결혼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다 땡. 그렇지 않고, 뭐야? 뭔가 인성적인 걸 바라는 배우자를 바랄 거고, 뭔가, 학식도 있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배우자랑 결혼을 했는데, 내가 엄마랑 가깝게 지내다 보면, 배우자가 그것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 인성을 깔았으니까. 그럼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투절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 그죠? 인성을 깐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배우자 궁의 정인이나 인성을 깔고 있는 사람들, 머리 똑똑하고 공부 잘해, 뭐 해, 막다 나오는데, 결국 또 나오는 거 하나 있잖아. 엄마를 자꾸 따라가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 마마보이로 보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나오는 거지. 대입할 때. 그러니까 대입하러 찾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 이 글자 옆엔 또뭐 있어? 이제 식성 찾을 수 있겠죠? 신금이 뭘 갖고 있어? 뭘 갖고 있어? 뭘 갖고 있어? 뭘 갖고 있어? 그러면 아까 이 십성에 이런 성향들이 다 대입돼서,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지지에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